서울과 KTX가 8월에 개통하지만 전라선은 전혀 달라지는 게 없습니다. 국가철도망이 경부선과 호남선에 집중되고 있는데도 지역 정치권은 무관심할 뿐입니다. 새누리당 이정현 의원이 20대 총선 당선 이후 순천에서 첫 기자간담회를 가졌습니다. 20대 국회에서 자신이 할 일과 정치적인 구상을 구체적으로 밝혔습니다. 심각한 청년 실업이 사회 문제가 되고 있는 가운데 푸드트럭으로 창업하는 청년들이 화제입니다. 여수시와 여수시의회는 청년 일자리 창출과 권익보호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오는 9월 말 세 번째 한평정원 페스티벌이 순천만 국가정원에서 열립니다. 이번에는 행사 장소를 순천 시내로까지 확대해 원도심 활성화로 연계한다는 계획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는 8월 수서발 KTX가 개통하면 광주와 전남 서부 지역의 철도 교통 여건이 크게 개선되는데요. 전라선은 어떨까요? 당초 사업 계획에도 없었고 그렇다고 기존 용산발 KTX의 증편이 쉬운 상황도 아닌데 지역 정치권은 여전히 무관심합니다. 보도에 문형철 기자입니다. 서울 강남구 수서역에서 출발하는 수서발 KTX는 하루 65회 운행할 예정입니다. 이 가운데 광주 송정과 목포가 포함된 호남선의 운행 횟수는 모두 20회. 이용객 수용 능력이 증가하는 것은 물론 용산역에서 출발하는 것보다 거리도 짧아 시간과 요금이 줄어듭니다. 일정에 따라 용산역이나 수서역을 선택할 수 있는 것도 장점 가운데 하나. 하지만 고속선이 깔려있지 않은 전라선은 이 같은 편익을 전혀 누릴 수 없습니다. 저희는 그 철도 그 면허증을 받을 때 경부 고속선과 호남 고속선만 받았습니다. 호남 고속철 개통 이후 계속된 전라선 KTX의 부족 현상. 이용객들의 불만이 1년 넘게 이어지고 있지만 지역 정치권의 움직임은 크지 않습니다. 당초 코레일이 약속했던 KTX 증편은 아직까지 이끌어내지 못했고 이번 총선에서도 일부 후보만이 공약으로 내세웠을 뿐입니다. 수서발 KTX의 서대전역 유치가 대전 지역의 총선 이슈로 자리 잡고 전북 지역 국회의원들 역시 수서발 KTX 사업 범위에 전라선을 포함시키라며 1년 넘게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것과는 크게 대조적입니다. 전라선 이용객의 주 지역이 전주, 남원, 순천, 여수 아니겠습니까? 전라선 지역에 있는 국회의원들이 전파를 초월해서 이 문제를 강하게 밀어붙여야 해결될 수 있어요. 취재 과정에서 일부 당선자들은 기존 전라선의 KTX 증편과 수서발 KTX 노선 연장에 힘쓰겠다고 밝혔습니다. 총선 기간 저마다 지역 발전을 외쳐온 정치인들이 정부와 공기업을 상대로 얼마나 실효성 있는 대책을 이끌어낼지 지켜봐야 할 대목입니다. MBC 뉴스 문형철입니다. 광주 전남 20대 총선 당선자 6명이 지방 분권형 개헌을 주도하겠다고 약속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지방 분권 개헌 국민행동은 비정상적인 수도권과 지방의 격차 해소를 위해 20대 국회에서 지방 분권형 개헌을 주도하겠다는 약속을 한 43명의 당선자 명단을 발표했습니다. 여기에는 주승용, 이계호, 박지원, 송기석, 윤영일, 김경진 등 지역 당선자 6명이 포함됐습니다. 지방분권개헌 국민행동은 빠른 시일 안에 지방분권 개헌 추진 전략회의를 열고 지방분권 개헌에 대한 국회 내 공감대 확대 방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새누리당 이정현 의원이 4.13 총선 당선 이후 지역에서 첫 기자간담회를 가졌습니다. 20대 국회 임기 동안 약속한 지역 현안 사업들을 구체화하고 더 큰 정치를 하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김주희 기자입니다. 새누리당 이정현 의원은 시민들의 뜨거운 성원으로 당선된 만큼 20대 국회 내에서 지역민들의 심부름꾼, 발로 뛰는 국회의원이 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 의원은 광역만권 도시연합의 필요성도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하나의 생활권인 만큼 반드시 연합이 필요하며 지역의 공통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정치적인 역량을 발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지역의 수건인 순천의대와 부속병원의 유치는 반드시 실천해낼 것이며 이미 가시화됐다고 강조했습니다. 순천의과대학과 부속병원은 제가 이번에 올라가는 즉시부터 바로 적극적인 추진을 시작을 해서 이 부분은 정말 꼭 실현을 시켜볼 생각입니다. 또 순천 자벌드 유치와 함께 순천이 문화예술 중심 도시로 발전할 수 있도록 문화예술 복합타운 건설 등 다양한 지원 사업들을 구체화하겠다는 비전도 제시했습니다.
특히 이 의원은 앞으로 더 큰 정치를 하겠다는 구상도 밝혔습니다. 국회 문광위 위원장 물론 당대표에 도전하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기회가 닿는다면 문체부 장관 입각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고 포부를 내비쳤습니다. 지금 제 생각은 내가 당대표가 안 되면 최고위원에 머무르는 것보다는 제가 입각을 해서 한번 또 다른 그런 국정 운영에 경험도 쌓고 또 국가 발전에도 기여를 하고 싶어하는 그런 욕심입니다. 20대 총선 당선자 신분으로 가진 첫 기자 간담회 자리에서 이정현 의원은 지역발전과 국가발전을 이루는 국회의원이 돼 지역민들의 성원에 보훈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김주희입니다. 백운산 도로 개설을 둘러싼 찬반 공방 속에 정현복 광양시장이 시민단체와 함께 직접 현장 상황을 점검했습니다. 정현복 광양시장과 환경단체 관계자들은 오늘 구례군 중안치재에서 한재 논실로 이어지는 도로 개설 예정 구간 6km를 직접 도보로 둘러보며 환경훼손 우려와 도로의 필요성 등 다각적인 주장과 가능성을 현장에서 점검했습니다. 이번 현장 점검은 최근 양측의 공개 문답을 통해서도 환경단체와의 이견이 좁혀들지 않자 정 시장이 같이 현장을 둘러본 뒤 대안을 찾자며 전격 제안에 이뤄졌습니다. 소록도에서 한센인들을 대상으로 40여 년 동안 봉사활동을 펼친 두 외국인 수녀에게 명예군민증이 전달될 예정입니다. 고흥군의회는 제243회 임시회에서 한센인들의 인권과 복지를 위해 헌신한 마리안느 마가렛 수녀에게 명예군민증을 수여하는 내용의 안건을 통과시켰습니다. 의회는 또 소록도 병원에서 장학회를 설립해 한센인 자녀들에게 학자금을 지원한 김혜심 교무도 명예군민으로 위촉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고흥군은 소록도 병원 측과 명예군민증 전달 시기와 방법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심각한 청년 실업 문제로 우리 사회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창의적인 음식 문화로 도시에는 활력을 불어넣는 청년들이 있습니다. 최진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시 한강 둔치에 어둠이 내리면 홍희의 작가와 청년 요리사들의 열정이 시민들의 발길을 끌어당깁니다. 맛있게 드세요. 감사합니다. 푸드트럭에서는 버거와 피자 등 각종 먹을거리가 개성 있는 맛과 모양으로 상춘객을 유혹합니다. 뭔가 메뉴도 다양하고 뭔가 종류도 다양해서 새로운 문화를 창출해내는 것 같습니다. 밤도깨비 야시장은 서울시가 청년 창업의 시험 무대로 지난해부터 열고 있습니다. 이 같은 푸드트럭이 영암 F1 경주장에서도 선보입니다. 오는 5월 5일부터 열하루 동안 열리는 2016 모토알 레저 스포츠 한마당에서 푸드트럭 페스티벌이 축제 속의 축제를 펼칩니다. 예선을 통과한 청년 창업가는 트럭과 자본금을 지원받고 스타 셰프, 연예인과 한 조가 돼 새로운 음식을 판 매출 기록으로 우승에 도전하게 됩니다. 지자체들의 다양한 공간을 창출해주면서 많은 분들이, 많은 청춘 또는 많은 분들이 이렇게 다양하게 일거리를 들고 나오시고 또 전남문화산업진흥원과 목포 여수 MBC가 공동 주관하는 이 행사는 청년들이 전문 요리 솜씨를 배우고 창업의 문으로 들어서는 디딤판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MBC 뉴스 최진수입니다. 여수시와 시의회가 청년들의 일자리 창출과 권익 보호를 위해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여수시의회는 최근 전창곤 의원 등이 발의한 여수시 청년발전 기본조례안을 다음 달 임시회에 상정할 예정이며 여수시도 같은 내용의 조례안을 상정할 계획입니다. 집행부와 지방의회가 청년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관련 조례안을 동시에 상정하는 것은 전국에서 처음입니다. 이번에 마련된 조례안은 청년들에게 다양한 분야의 참여 기회와 함께 권익을 보호하고 자립 여건을 마련해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여수시가 남해화학 본사 여수 이전을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여수시는 오늘 이번 남해화학의 본사 여수 이전은 여수시와의 상생협약의 하나로 시 인구 증가는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평했습니다. 여수시민협도 여수산단에 입주한 대부분의 기업들이 서울에 본사를 두고 있는 상황에서 남해화학의 여수 이전은 지방 세수 증가와 지역 일자리 창출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거문도 지역의 초등학교 통합 작업이 본격적으로 진행될 전망입니다. 거문도 주민들은 오늘 섬을 방문한 장만채 교육감에게 거문초등학교와 인근 3개 분교 통합에 대한 주민서약서를 전달하고 통학 문제 해결과 교직원 사택 신축, 노후 건물 보수 등을 요구했습니다. 거문도에는 반경 5.5km 내에 모두 4곳의 초등학교와 분교가 있지만 학생 수가 각각 3명에서 15명에 불과해 정상적인 교육 과정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제3회 대한민국 한평정원 페스티벌이 오는 9월 30일부터 한 달 동안 순천만 국가정원과 도심에서 열립니다. 순천시는 최근 한국정원디자인학회와 한평정원 페스티벌 성공 개최를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한 데 이어 다음 달 2일부터 오는 6월 30일까지 전국의 유명 작가와 학생들을 대상으로 작품 공모에 들어갔습니다. 순천시는 또 올해 대회 개최 장소를 순천만 국가정원은 물론 도심권으로까지 확대해 원도심 활성화도 유도할 계획입니다. 지난해 여수세계박람회장 사후 활용을 위해 선정된 민간 투자업체가 운영 사업 추진에 들어갔습니다. 여수엑스포재단과 드림팩토리 코리아는 오늘 박람회재단 세미나실에서 협약을 맺고 앞으로 100억여 원을 투자해 박람회장 내 구 주재관과 비고 일원 등을 대상으로 사후 활용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드림팩토리 코리아는 이번 협약에서 구 주재관에 27개의 미래 체험관을 운영하고 비고 일대에는 청년들이 직접 운영하는 문화 창업 거리를 조성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시즌 초반이긴 하지만 기아 타이거즈가 침체의 늪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안타를 치기는 하는데 적시타가 나오지 않는 게 문제입니다. 김철원 기자입니다. 0대 2로 끌려가던 7회 말 맞이한 무사 1-3루의 기회. 3루 주자 김주형이 어설픈 주루 플레이를 펼치다 견제사로 아웃됩니다. 이어 1루에 있던 김원선마저 유격수 뜬 공에 1루로 돌아오는 게 늦어지면서 더블아웃 됐고 결국 한 점도 내지 못한 채 이닝을 끝내야 했습니다. 결국 이 경기에서 기아는 안타 11개를 치고도 안타 9개를 친 넥센에 1-2로 패했습니다. 윤석민은 완투를 하고도 패전투수가 됐습니다. 시즌 144경기 중 10%를 소화한 현재 기아의 순위는 한화 바로 위인 9위. 아직 초반이지만 시즌 전 우려대로 기아는 타선의 집중력과 힘의 부족을 절감하고 있습니다. 거의 모든 공격 부문에서 꼴찌였던 지난해와 비교하면 타율 등의 공격 수치는 나쁘지 않습니다. 문제는 병살타와 잔루가 많다는 점입니다. 평균 득점도 꼴찌 수준입니다. 안타를 쳐도 득점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면 이길 수 없습니다. 만루가 24번의 찬스가 있었는데 단 6개의 적시타만이 나왔단 말이에요. 작은 스윙으로 하게 되면 정확도는 더 높아질 것이다. 이런 데 중점을 두게 된다면 조금 더 좋은 그런 타격이 나오지 않을까. 리그 최강이라는 양현종, 윤석민 그리고 외국인 투수들이 잘 던져주어도 타선이 뒷받침해주지 못하는 게임이 이어지면서 코칭 스태프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철원입니다. 광주지법 순천지원은 한 사채업체에게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직 경찰관 47살 김모 씨에 대해 징역 1년에 벌금 2천만 원, 추징금 1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또 비슷한 혐의를 받고 있는 44살 임모 씨에게 징역 8개월을, 46살 신모 씨에게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광양경찰서에서 근무한 지난 2011년부터 사채업자 50살 강모 씨에게 사건 청탁 대가나 회식비 명목으로 많게는 1천만 원가량의 현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한편 이들에게 돈을 건넨 강 씨도 뇌물 공여와 협박 등의 혐의로 기소돼 징역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연안 해역의 오염 총량 관리 시스템이 광양만 지역으로도 확대됩니다. 해양수산부는 마산만과 시화호, 부산 수영만 등 현재 세 군데 해역에서 시행하고 있는 연안오염 총량 관리제를 내년에 울산, 2019년에는 광양만 연안까지 확대하기로 했습니다.